8번 세 조건 P, Q, R가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 중 항상 참여 명제. 이게 이제 조건이 3개 나오잖아. 그러면은 3단 논법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단 논법. 일단 이게 3단 논법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자, 뭐 가부터 보자. R이면 P이다의 역이 참이다. 그러면 R이면 P다, 역은 P면 R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P, 그러니까 역은 이제 가정과 결론이 바뀐 거니까 P이면 R이다. 여기 참이란 얘기지. 참이다. 나를 보면은 Not P이면 Q의 대우가 참이래. 대우. 그럼 얘 대우는 부정의 역이야. 부정의 역. 그럼 뭐가 되냐?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얘기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냐? 없네. 아, 그치. 벌써 답이 나올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 이제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으니까, P가 지금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있잖아. 이걸 안쪽으로 모아가지고 3단 논법을 때리자. 3단 논법. 그럼 어떻게 하면은 P가 가운데로 모이냐면은, 얘하고, 그러니까 얘를 왼쪽에 쓰고 얘를 오른쪽에 쓰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Not Q이면은 P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P이면은 R이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쪽에다 쓰는 거고, 얘를 이쪽에다 썼어.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바꿨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이렇게 되면은 3단 논법 나왔지. Not Q이면은 P다. P이면은 R이다. 그럼 결론이 뭐야? Not Q이면은 R이다.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Not Q이면은 R이다. 참이다. 그러면 Not Q이면 R이다가 있나? 없네. 아, 없잖아.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또 찾는 거지. 이거 대우. 부정의 역. 그러면은, 자, 그럼 얘를 부정시켜. 이쪽에다 써. 그러면 Not R. 얘를 부정시켜. 부정시키면 Q. 그래서 요것도 참여 되는 거지. 요것도 참여 돼. 그러니까 Not R이면 Q이다. 이것도 참여 되는 거지. Not R이면 Q. 아, 여기 있네. 3번. 그래서 참여 명제가 3번이 나온다. 3번. 자,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에 이제 대우로 푸는 문제였네. 그다음 9번. 9번. 전제집합 U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세 명제 가나다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가.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는 B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않거든? 그 얘기는 뭐냐?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야.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치?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안 속한다며.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까? 그러면 이제 요거 A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집합. 이런 식으로. 안 맞나? 안 맞는다. 그래서 A집합, B집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지 않지. 이렇게 그리면은. 그다음에 나를 보면은, B의 어떤 원소 A에 대하여 X는 C에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B의 어떤 원소는 C에 속하지 않는다. B의 어떤 원소가 C에 속하지 않으면은 어떤 원소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렇지? 이렇게 그려도 되지? 이렇게 그려도 되고 어떤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도 돼. C를 이게 이제 C면은. 교집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아무튼 부분집합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B에 어떤 원소가 C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B가 C에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B가 C에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지. 어떤 원소가 C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 뭐 이렇게 쓰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타내자. C. 아, 물론,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A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네,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A의 어떤 원소는 C에 속하지 않잖아. 마찬가지 B의 어떤 원소는 C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은. 자, 그러면 이제 1번. A 교 B는, A 교 B는 공집합되는 거지. 틀렸고. A 교 B 여지, 이거는 A 교 B 여지합. 이거는 A 빼기 B지, A 빼기 B. A에서 B 빼면 뭐야? A지, A. 그럼 2번이 맞네. 답이 2번이네. 항상 옳은 거. 2번이 되는 거고. 3번. A에서 C를 빼면은 뭐 나오겠지. 이 부분 나오겠지. 찾집합 나올 거고. 4번. A 합 C를 해버리면 A 합 C고. 5번. B 교 C 하면 뭐 나올 수도 있고. B 교 C를 하면은 공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공집합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항상 옳은 거, 그니까 항상이 여기서 나온 거지, 항상이. 이것 때문에 그래, 5번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답은 2번이다. 10번. XY가 실수일 때두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4점. 기역니은 디귿 따로따로 봐야겠다. 이거,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거 잘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한번 그 기억부터 보자. 이게 이제 명제에서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는 조건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조건이 두개 나왔을 때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를 알려주는 거는 P이면 Q, 그러니까 명제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인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알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요 문제에서 참인 명제를 알려주고 있다고.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 그 참인 명제는 이제 화살표, 참인 명제는 이제 화살표를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지, 요런 식으로. 참인 명제는 짝대기 하면 더 들어가. 자, 화살표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침반의 화살표로 생각을 하면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 북극, 반대가 S극. 그러면 이제 N은 이제 니세서리. 니세서리.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 필요 조건. S는 충분 조건이라, 충분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을 화살표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P는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P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에 P가 들어간다고. 그 반대는 Q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만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참. 이거 참이다.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보자. 그럼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 참거짓은 어떻게 하냐? 명뭐뭐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을 한다, 그랬지, 진리집합. 그래서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방향하고 반대로 표시가 되면은 명제가 참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린 진리집합을 이제 봐야 돼. 그럼 P 진리집합 봐. X의 제곱은 X. 그러면은, X의 제곱은 X. 그럼 요걸 참이 되게 한 X의 값을 구한다고. 그럼 이항해. 이항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 2차 방정식에는 X로 묶어. 그러면 x 빼기 1은 0. 그러면 x는 0하고 1이네. 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원소가 0하고 1이야. 그럼 q는, 야, q부터 보자. q는 이건 x 세제곱은 x 이항시켜. x 세제곱은 x 이항시키면은 x 세제곱 빼기 x는 0. 그럼 x로 묶으면은 x 제곱 빼기 1. 또 인수분해야 되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걸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 진리집합이. 그러면 이렇게 되네. 되잖아. 그뭐 참이야, 참. 이래서 명제 참이 된다고. 맞아, 그래서. 그래서 요 p가 충분 조건이 돼.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지. 그러면 기억은 맞다. 기억 맞고. 다음, 니은. 자, 10번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아까 봤듯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했으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다. 이거지? 이거다.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니까 Q이면 P다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자,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요 명제가 참이 된다. 그치? 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판별을 하는 거야. 요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 P면 Q이다가 아예 P면 P가 이제 충분 조건이 됐으니까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자. 자, P 보자. P XY는 0보다 작다. XY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거는 진리집합이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던지 아니면은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던지 요거네. 뭐가 진리집합이 이거지. Q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0보다 크다. Q의 진리집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거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도 되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도 되지. 그렇잖아. 제곱해서 0,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커도 돼. 되게 많어. 되게 많지. 더 있겠지? 더 있을 수 있어. 왜냐? 0이어도 되니까.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어도 되니까. 더 있어. 더할 필요 없지.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부분집합이 뭔지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네. 그렇지? 되네.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명제 참이라고 참. 참이니까 얘가 충분 조건 맞아. P가 충분 조건.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니은도 맞다. 다음 디귿. 디귿은 이것도 마찬가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자,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아니려면은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을 알려줬으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명제 참인 명제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을 P, 얘의 진리집합을 Q를 해가지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명제 참이 된다. 그럼 우리는 요 디귿을 봐야 돼. 이 진리집합이 요게 P의 진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그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P는 이제 X 곱하기 Y가 0보다, 이거 아까 했던 거네. X 곱하기 Y가 0보다 작으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던지 아니면은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이제 Q가 문제인데 Q. 이거 Q가 좀 어렵다. 이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커야 돼. 그럼 이게 만일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에 x랑 y 부호가 같으면 되겠냐. 만일에 x랑 y가 부호 같으면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이게 두개 같겠지. 그렇지? 만일에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게 또 좌변 우변 같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가 달라야 돼. X랑 Y랑 부호가 같아 버리면은 좌우가 같아진다고. 좌우가 같아. 그래서 부호가 달라야 돼. 또 문제는 뭐냐? 만약 하나가 0이 돼도 안 돼. 만약에 Y가 0이 돼 버린다. Y가 0이 돼 버리면은 좌변 우변 같아진다고. 절대값 X. 그래서 하나가 또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두 개는 부호가 달라야 되고 0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던지 아니면은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던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뭐가 돼? 진리집합이 같지. 같아진다고. 같아지면 이제 이게 저기 p가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같아버리면은 진리집합이 p가 있고 q가 있으면은 Q도 이게 부분집합이 된다고. 두 집합이 같아 버리면은.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아 버리면은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지. P가. 그러니까 디귿은 안 돼. 이게 같아져 가지고. 같아 버리면은
여기서는 구하는 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그 되는 건 기형, 니은이다. 11번. 11번. 전체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 Q, R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 R라고 하자 집합 사이의 포항 관계가 오른쪽 벤다이어그램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야, 그래서 뭐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하나하나씩 해보자. 그럼 1번 보면은,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 얘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not P는 not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not P다도 참이고, 이게 다 참이란 얘기야, 이게. 어느 방향이든 다 참이란 얘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 되니까. 이게 다 참이란 얘기야, 다 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여기 벤다그램 나왔잖아. 진리집합의 포항관계. 그러면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은 not P는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진리집합이 같아지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P의 여집합하고 Q의 집합이 같아야 된다. 그럼 같은지 보자고. 그럼 P의 여집합. 그럼 이거를 저기 벤다그램 나왔으니까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표시해보자, 영역. 그럼 요걸 이제 1번 영역이라고 그러고 R을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아니다. PQ를 1번 영역, 2번 영역 해야겠다. P를 이제 1번 영역, Q를 2번 영역, R이 있는 데를 3번 영역, 바깥을 이제 4번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럼 P 여집합 맞잖아. P 여집합. P 여집합은 P가 아닌 부분이야. P가 아닌 부분.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2, 3, 4번 영역이야. 그럼 P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은 2번, 3번, 4번 영역이라고. 4번 영역. Q는? 야, Q는 2번 영역이잖아. 2번 영역. Q는 2번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이게. 다르지. 다르네. 다르잖아.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아니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조건이야, 도대체?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일까? 그것도 공부하자. 자, 무슨 조건이냐면은, 그러면은 요게 부분집합이지. Q가 부분집합이 되잖아, Q가. Q가 부분집합이 된다고. Q가 부분집합이 되고, 그럼 이제 명제에서는 화살표가 반대로 가지? 반대로 가. 자, 따라서, not P가 Q, 그러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필요 조건이지? 요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Q가 충분 조건 되는 거야. Q가. 그러니까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요게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되는 거지. 땡그라미 2번.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참인 명제를 알려주는 거지. 참인 명제. 자, 모이면 모이다가 참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화살표가를 가리키는 데다가 N극, 저기 필요 조건 쓰는 거고, 반대가 S극, 여기다가 이제 충분 조건 쓰는 거야. 그러면 Q가 충분 조건이니까 Q를 왼쪽에다 쓰는 거고 P가 오른쪽 가는 거야. 자, 뭐냐면은 Q이면 P다가 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Q이면 P다 참이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도 맞는지 보자고. 그럼 얘 진리집합을 P라고 Q라고 하고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이게 참이 되려면은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Q가 P의 부분집합. 아니네. Q하고 P는 서로 소잖아. 아니라고. 부분집합이 아니야. 그럼 참 아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2번 틀렸다.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그 참인 명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P하고 Q는 참인 명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조건 Q하고 P는 참인 명제가 안 나와. 이게 이제 부분집합이 나와야 참인 명제가 나오는데 부분집합이 없어서 그래. 그다음 3번. 3번을 보면은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아무튼 뭐 충분 필요 조건 알려주면은 참인 명제를 알려주는 거다. 참인 명제.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라고 하면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의 필요 조건 쓰는 거야. 필요 조건. 그러면 P가 필요 조건이라서니까 P를 여기다 쓰는 거고
그다음 not are을 여기다 쓰면 되니까 not are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not are은. 자, 그러면 이제 참인 명제가 나왔어. 이 3번에 의하면 참인 명제는 not are이면 p다가 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not are은 not are은 이제 우리 진리집합을 쓰면은 are 여집합 되는 거고 p는 p.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 참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참이 된다고. 그러면은 R의 여집합이 이제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거든. 야, 그럼 딱 봐도 틀렸다. R의 여집합은 여기 아니냐. R의 여집합은 여기고, P는 여기라고. 그럼 부분집합이 안 나오잖아. 부분집합이 안 나와. 그러니까 틀렸어. 참도 아니야. 그러니까 3번 틀렸어. 그럼 이거는 참인 명제가, 그러면 충분 조건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진리집합이 부분집합이 없잖아. 그치? 부분집합 관계가 없다고 서로 소라고.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안 나와. 안 나온다.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안 나온다. 그다음 4번. 4번은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 그러면 이제 P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필요 조건이라는 알려줬으니까 참인 명제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참인 명제. 자,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 되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데에다가는 필요 조건을 쓴다. 앵그, 니세서리.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이라 했기 때문에 P를 여기다 쓰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R인지 올로 가는 거죠, 왼쪽에. 그러니까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R은 P이다가 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R은 P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이게 진짜냐? 옳은 거냐? 이건 이제 벤다그램 보면 되지. 그럼 얘 이제 진리집합을 R이라고 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은 R이 P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참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명제 참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R하고 이제 P를 보자고. R. 자, 그러면은 이제 아, R하고 P를 보면은 아니 이거는 이제 P가 부분집합이네. R이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치? 잘못됐네. 그치? 틀렸지? 4번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R하고 P가 있으면은 P가 부분집합이야, P가. 지금 뭐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R하고 P가 있으면은 이게 참이야지, 이게. P면 R이다가 참이네. P면 R이다가 참.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참 이거는 대문자 쓰면 안 된다. P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P가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니까 R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P가 충분 조건 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바뀌었지?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P니까 그래. 다음 5번. 동그라미 5번. Not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인 명제를 알려주는 거지. 참인 명제. 자, 모이면 모이다가 참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앵거. 여기다가 필요 조건 쓰는 거고. 반대가 S, 그, 여기다가 충분 조건 들어가는 충분 조건. 그러면은 지금, not, R이 충분 조건이라서, 그러니까, not, R을 왼쪽에다 쓰는 거지, not, R이. 아니, not, R. 그 다음에, not, 그러면 not, P는 이제 오른쪽에 쓰는 거지. 그래서, 참인 명제는 뭐냐면은, not, R이면, not, P이다가 참이라고. not, R이면, not, P이다. 그럼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의 관계는, not, R은 R의 여집합.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참이 되려면은 진리집합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야 돼. 화살표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참이 되는 거야, 명제가. 그럼 이제 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 벤다그램에서는 p와 r의 관계지. 여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r과 p의 관계라. r과 p의 관계. p가 부분집합이야. 이거지, 이거. p가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여집합이 붙어버리면은 요게 반대가 돼. 반대가 된다. 그 맞지? 그치? 이게 나왔지. 이게 나왔다고. 그래서 5번이 맞아. 그 답이 그래서 5번이다, 5번. 다음 12번. M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4점이네. 그럼 이제 명제 보자, 명제.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은 짝수이다. 그럼 이제 P이면 Q꼴에 이제 명제네. P이면 Q이다.
요게 이제 참임을 증명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 자체로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라기보다 좀 까다로운 게, 이 또는이 들어가는 게좀 까다로워. 또는. 그러니까 왜 또는이 들어가면 까다롭냐면은,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두개다 짝수여도 되거든? 그러면은 증명을 두 개를 다 해야 돼. 하나만 짝수인 거랑 두개다 짝수인 거. 골치 아프지. 또는이 들어가면은. 또는이 들어가니까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두개다 짝수여도 되고. 아, 그러니까 이 또는이 싫다 이거야.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지. 뭐냐? 대우로 푸는 거야, 대우. 대우는 부정역이니까 이걸 부정시켜버리면은, 또는을 부정시키면은 그리고가 되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 대우로 푸는 거야, 대우. 대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우는 부정의 역이지, 부정의 역. 그러면 여기에서 그요 Q 부분, M 또는 N이 짝수이다. 요거를 부정시키잖아? 부정시키면은 요 또는이 이제 그리고가 되고, 이다가 아니다가 되는데, 짝수가 아니면 홀수잖아. 그래서 짝수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홀수로 바꿔주는 거야. 홀수로. 그래서 이제 요 부정시킨 걸 여기다 써 쓰면 이렇게 되겠지. M과 N이 모두 홀수이면. 홀수이면. 지금 여기에 이제 부정이 여기 들어간 거지. 그럼 뭐가 된다? 그럼 요것도 이제 부정시켜야지. 그럼 요것도 이제 짝수를 홀수로 바꿔주면 되지. 그러니까 mn이 짝수가 아니다 그러지 말고 mn이 홀수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mn은 홀수이다. 홀수. 이러면 더 편하지. 홀수이다. 가 참임을 보이면 된다. 그러니까 명제에 참고하시든 대우에 참고하시든 하고 같으니까. 자, 이거 보이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 여기에서 M하고 N이 모두 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홀수가 되게끔 M하고 N을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M하고 N을 그럼 어떻게 잡냐? M과 N이 모두 홀수이면, 그러면 M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M은 짝수에다 1을 빼면 되지. 그치?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놔. 그럼 2K 빼기 1. 그럼 요 짝수잖아.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지. 짝수에 1 빼잖아. 그거 호수지? N은 2L 빼기 1. 그러면 이것도 짝수에다가 1을 뺐으니까 호수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K하고 L은 자연수가 되는 거야.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K하고 L은 자연수. 이렇게 돼버리면은 M하고 N은 무조건 홀수 나오잖아. 짝수에서 1 뺐으니까. 자, 이거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나타내? MN을 나타내지, MN. 지금 M하고 N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MN을 보는 거야, MN. 그러면은 N 곱하기 N은 요거 두개 곱하면 되겠지? 요거 두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2K-1 곱하기 2L-1을 한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아니, 뭐가 되냐, 이거. 전개하면은 4KL 빼기 2K 빼기 2L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2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2로 묶어버리면 짝수거든. 그렇잖아. 그럼 이걸 2로 묶어. 2로 묶으면은, EKL 빼기 K 빼기 L 플러스 1이 된다고. 플러스 1. 그러면은, 2로 묶었잖아, 얘.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자체는 0 또는 자연수겠지. 0 또는 자연수. 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뭐가 돼? 짝수가 되겠지, 짝수. 짝수. 컸다가 2를 더했으면 홀수 되겠지, 홀수.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수가 돼버린 거야, 짝수. 2를 곱했으니까. 그럼 짝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홀수 되는 거죠, 홀수. 홀수. 자, 따라서 mn은 홀수이다. 홀수이다. 아유, 글씨 좀잘 써야겠다. 따라서 쓰지 말까? 자, mn은 홀수이다.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짝수에다 1도 했으니까. 자,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여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여되는 거지. 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좀 써자. 임으로. 이거 좀 쓰는 게 낫겠지? 자, 이거 임으로 mn은 홀수이다. 이거 서술 쓸때 이거 늘 이게 좀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다. 다음 13번. 직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점 3,4를 지날 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ab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상수다.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에 좀 공략법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그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는 큰 차이가 나거든? 이거는 그 산술 기하평균을 물어보는 문제야. 그거를 알고, 이게 산술 기하평균으로 푸는 문제다라는 걸 알고 들어가면은 문제 푸는 게 쉽지. 근데 그걸 모르고 딱 보면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모른다고. 이게 뭐 직선이란 거 나오니까 이게 함수 문제인가? 그치? 함수 문제인가? 막 어리둥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지금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때 집합 문제를 이제 순서대로 시험 문제 나오잖아. 집합 문제를 풀고 명제 문제를 풀고 함수 문제를 이제 순서대로 푸는데 다음 단에 함수니까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두개 중에 하나야. 뭐냐? 산술 기하 평균 아니면은 쿼시슈바르츠. 그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안 그러면은 이거 못 풀어. 이게 지금 애들 헤맨다고. 막, 이게 함수 문제인가? 막 직선 나오고 말이야. 최소값 구하라고 그러고. 함수 문제인가? 막 그래프 그리고 있어, 애들이. 그렇다니까? 근데,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최소값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뭐다? 아, 그러면은 산술 기하 평균 문제냐? 아니면은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문제냐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이래버리면 산술기하평균 문제야. 쿼시슈바르츠는 그 0보다 크다가 안 나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없어. 0보다 작은 게막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A가 0보다 크고 B가 이렇게 양수일 이 산술기하평균 문제는 두 개의 수가 그 양수일 때만 할수 있어. 0이어도 안 돼. 두 개가 전부 양수일 때만 할수 있어. 이거 왜냐면은 근호 안에 들어가잖아. 근호 안에 두 수를 근호 안에서 곱하잖아. 하나가 양수여 봐. 안 나오지. 안 나온다고. 하나가 0이 돼 버리면은 하나가 0이 돼 버리면은 전부 0돼 버리거든. 기하 평균 자체가 모든 게다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양수일 때만 되는 거야. 양수일 때만. 그래서 이거는 요걸 딱 보고 아, 산술 기하 평균 문제구나. 산술 기하 평균.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직선 요놈이 점 3,4를 지나니까 3,4를 집어넣어. 3,4. 그럼 뭐야?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네.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는 1이야. 그랬을 때 a 곱하기 b 최소값이거든. 그러면 두 수가 나왔네. 두 수가 뭐냐? 두 수가. a분의 3하고 b분의 4를 잡는 거지. 두 수를. 두 수를.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은 a분의 3하고, 그러니까 두 수가 이제 a분의 3하고 b분의 4가 돼가지고, 요두 수의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가지고 부등식 잡는 거거든. 절대 부등식.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그러면은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이게 뭐다? 산술 평균. 그러면 두 수를 곱해. a분의 3하고 b분의 4를 곱해. 그래서 루트 씌우면은 기하 평균. 그럼 산술 평균은 언제나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그 양변의 2를 곱해. 양변의 2를 곱하면은 이게 된다고, 이거.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 아까 이거 더한 게 1이라고 했잖아. 1. 1. 그러니까 이거 1이 되는 거야. 1. 1이 되고, 아, 이거 2를 괜히 옮겼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분모는 AB분의 12가 되네. AB분의 12. 아, 제가 구하는 게 뭐지, 그거? 아, AB의 최솟값? 그럼 이제 우리는 A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루트 AB잖아. 그 양변을 제곱하자. 양변을 제곱해도 되겠지. 왜냐면은 이게 좌변, 우변이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제곱해도 돼. 여기 제곱하면 1이 되는 거고, 1. 여기 제곱하면 2도 제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4가 되는 거고, 요 제곱하면은 AB분의 루트 12도 제곱해. 10이 되는 거지, 12. 그러니까 4 곱하기 12, 48. 48, 48. 그 다음에는 양변에다가 AB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AB를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AB를 하면은 좌변은 AB가 나오고, AB는 이제 양수니까 곱해야 되겠지. 이거 없어지고 48 내요, 48. 그러니까 AB의 최솟값은 48이네. 48. 그 답이 48이다. 48. 자, 여기까지.